안녕하세요. 오늘은 둘다 서서의 먼 훗날, 시키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구독자 이태웅님께서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던 곡이라서 제가 전주 부분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주법이 슬로우락이라 슬로우락은 세 뒷따옴표 하나가 한 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2비트. C코드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근음을 치고 근삼이 123, 근삼이 123. 주법은 이렇게 되는데, 요세 개가 근삼이, 요게 한 박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분의 4박자에서 총 12번을 쳐주니까, 이 음표를 쪼개서 멜로디를 넣으실 때는 두박두박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해요. 그래서 두 박을 여섯 번을 치고 뒤에 두 박을 여섯 번을 쳐주면 되죠. 그래서 첫 마디를 보면 C 코드에서 솔, 파, 솔, 라, 솔, 파 이렇게 가는데 솔, 파까지가 두 박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여섯 번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솔을 쳐야 되니까 C 코드 근음 5번 하고 새끼로 이렇게 1번 줄 솔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일 동, 사, 미, 일, 리까지 치고, 파는 여기 E플랫에서 1번 파샵. 이렇게 6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5일, 동, 사, 미, 일, 리, 파. 그 다음에, 솔, 라, 솔, 파. 거기가 또 두박이죠. 그러면 거기를 또 6번을 쳐주는 건데, 솔을 쳐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새끼로 1번. 근음을 여기 한 번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하고, 솔. 5일, 동, 3, 2, 그 다음에 라, 솔, 파, 샵. 거기는 이 3플랫의 1번 줄, 라, 여기 슬라이딩, 라, 솔, 파, 샵. 라, 솔, 파. 이렇게. 그래서 그첫 마디를 연결해 보면, 솔, 파, 샵, 솔, 라, 솔, 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마찬가지로 C 코드에서 솔, 솔, 파, 파, 미, 레, 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솔, 솔, 파, 샤, 파 여기까지가 두 박이 되죠. 거기를 여섯 번을 치면 솔, 마찬가지로 새끼로 1번 줄 누른 상태에서 근음 5번 하고 5일, 동, 3, 2, 그 다음에 솔, 1번 줄이죠. 솔, 그 다음에 파, 샤. 다음은 파. 그리고 떼고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 파샵, 파까지가 여섯 번을 치는 거니까 5일, 동, 사, 미, 솔, 파,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 레, 미그 부분도 근음을 한번더 쳐주고 여섯 번그 부분이 그러면 여기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미, 5일, 동, 사, 미, 그 다음에 레를 쳐야 되니까 새끼로 2번 줄 레, 미 해서 2, 3, 1 여기가 여섯 번이 되는 거죠. 5일, 동, 사, 미, 레, 미.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레, 미. 여기도 세 번. 그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솔, 새끼로 1번 줄 누르고, 5일, 동, 사, 미, 솔, 파샵, 솔, 라, 솔, 파샵. 두 번째 마디, 솔, 솔, 파샵. 파, 그 다음에 미, 미, 레, 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G7으로 가서 파, 미, 레, 레, 도, 시,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파를 쳐야 되니까 G7의 근음 6번 하고 파, 1번 줄을 치는데 파, 미까지가 두 박이 되죠. 그럼 거기를 여섯 번이에요. 근음 6번 하고 미, 6일, 동, 사, 미, 1, 2, 그 다음에 미 검지를 띄워주고 미 1번 줄을 쳐준 거죠. 6일 동사미 일리 미 그다음에 레 레도시 거기가 또두 박이니까 그 부분을 여섯 번. 그럼 새끼로 여기 2번 줄 레를 누르고 6이 동사삼 레 그다음에 2번 레도시 2번 줄에서 레도 띄워주면 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말 다시. 파, 6일, 동, 사, 미, 1, 2, 검지 띄워주고, 미. 그 다음에, 레를 칠 때, 근음을 한번 더. 레, 그 다음에, 2번 줄. 레, 도, 시.
마지막 네 번째 마디가 C 코드에서 도 하는데 여기 이제 경과음을 도시도레 도레 솔미레 한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도 그냥 마지막 그냥 기본적으로 친다면 5이 동사미 1, 2, 3. 그 다음에 노래 가랑이 한입두입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뒤에 마지막을 C 코드에서 도 여기를 5이 동사 3까지 치고 그다음에 도시도 이번 줄 도시도 그다음에 레, 도, 레, 솔 1번 1, 3, 2 그다음에 3개 띄워주고 미래 마지막 마디 C 코드에서 5이 동사 3 도시 도레 도레 솔 3이 미래 그다음에 가 전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에서 솔 파샵 G7 파본 아르페지오가 되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다른 곡들에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쳐주셔도 슬로우락에는 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C 코드 같은 경우에 1도 5도 6번, A 마이너 같은 경우에 1도 5도 6번 줄, D 마이너 같은 경우에 1도 5도 5번 줄, G7 1도 6번 줄, 5도 4번 줄. 이렇게 해서 쳐주셔도 돼요.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